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난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권 바뀌면 저거 재조사다. 저거 저 탈탈 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묻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묻고 가겠습니까? 피해본 사람, 특혜준 사람, 시커멓게 서로 짬짜먹은 사람들을 탈탈 탈탈탈탈 털어야죠. 지난주 주말에 저 얘기가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저 라임 사태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를 검찰에다 넘겼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차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기억나시겠어요? 저 지난 정부 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권력형 비리일 거다 이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권력형 비리일 거다라고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라임 사태 터지고 2020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우리 남부지법에 서울 남부지법이 증권 금융범 그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국가의 자산인데 그 서울 남부지검에 그 증권 금융수사 합동수사단을 해체했죠. 그래서 점점 더 의심이 뭉게뭉게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보세요. 지난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정권 교체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부동산 실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막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너무 많이 올린 거. 그래서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이렇게 흔들게 한 거.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중국 가서 저, 너네는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을 줬잖아요.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우리 한미 관계는 정말 최악이었다. 정부 수립하고 70년 동안 이렇게 최악인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이 이런 것들. 이 금융범죄도 저는 저그 중요한 그 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가 어마어마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도 시원하게 수사도 안 하고, 그 추미애 장관이 저 남부지검의 그 수사단도 해체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들어온 다음에 그걸 다시 복구시켰죠. 다시 복원을 시키고,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뭐가 나오면 그걸 검찰에 넘기는 기능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가 저 나왔어요. 라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아침 그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게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보세요. 라임 주범의 25억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갔다. 이게 조선일보 단독이라서 이게 아마도 이게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뭐 수사 관련한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니까 수사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민노총 출신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에게 약 2020억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갔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 김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의 회사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시행사로 라임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한 돈을 갖다가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횡령을 하는 거죠. 횡령을 해서 여기 필리핀 그 리조트에다 돈을 넣고 그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이제 리조트로 돈을 넣으면 카지노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던 장모 씨, 민주당 지역도당 후원회장인 전모 씨에게 이한 사람한테는 20억, 한 사람한테는 5억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그다음에 이 5억 얼마를 받았다는 도당 위원장 민주당 그저 당직자죠. 저 라임을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지금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 라임 사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을 저그 날려서. 근데 저거를 지금 민주당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지금 오늘 첫그 나온 겁니다. 저 뉴스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 저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저 의심해왔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수사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라임 사태 잘 기억하셔요? 제가 저기 한번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라임 사태 세 국면 다시 들여다본다. 왜냐? 추미애 법무부에서 이거를 완전히 덮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자,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이게 지금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횡령과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드러났다. 이게 지금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게 3개 운영사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거죠? 이저 무슨 중앙의 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그 특혜로 환매를 해줬다. 다른 사람들은 돈안 돌려주고 이 사람들 돈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손실을 그 다른 개미 투자자들한테 떠넘긴 거죠. 이렇게 개미 돈으로 유력 인사들 환매를 해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 김상희 의원, 약사 출신으로 지금 국회 부의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아주 대표적인 여성 의원인데, 이거 보세요.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 금감원 가서 이제 그 눌러 앉은 거예요. 이복현, 나와라, 나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찍은 건 아닙니다. 이걸 특혜 환매해준 펀드사. 이걸 환매해 준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직 이게 1차 조사고 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열받아갖고 여기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미 돈으로 이 사람에게 먼저 환매를 해준 특혜 환매는 뭐 지금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라임 사태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냐면, 보세요.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일단 그동안 얼마나 많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냐면, 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 비례 이수진. 그러니까 한노총 출신이죠. 비례 출신 이수진, 기동민 이런 사람들한테 거액의 그 후원금, 그러니까 뇌물이죠. 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 그 다음에 이 기동민, 뭐, 이수진 이런 사람들은 필리핀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잖아요. 필리핀 리조트 가서 놀다 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정치권에 이 사람이 줄을 열심히 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탈주객.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번을 도망갔다 다시 잡혀온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지금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인데, 그 여러 가지 재판을 2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동민, 뭐 이수진 이런 정치인들 뇌물 사건도, 지금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수사 중이잖아요. 보세요. 환매 중단 사태가 19년에 벌어진 그때, 그 해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 단 도주, 도피자금 55억 원을 캐리어 3개에 나눠 들고 도피하면서 5개월 동안 이렇게 도망, 이게 난 사람이에요, 진짜. 참네. 그리고, 그러다 5개월 동안 저 도피하면서 잡혀왔는데, 다음해, 2020년, 또 이제 구속기소됐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즉, 판사가 정신 나간 사람이 한번 도망갔다 온 사람을,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근데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죠. 그래서 그때 이 판사도 욕을 엄청 처먹었고요. 한번 도망갔다 온 사람 뭘 믿고 보석으로 풀어주냐. 이 판사도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두 번을 도망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 아파트에서 막 탈출을 시도하고 그랬대요. 이번에 또한 거죠. 탈주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자기 누나를 꼬셔가지고, 이번에도 이 탈주 계획을 세웠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유명한 게 저거잖아요. 검사들 술접대했다고. 검사들
검사들 술 접대했다 그래서 검사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깡패말을 어떻게 믿냐 어쩌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접대받은 게 사실이었어요. 접대받은 게 사실인데 이거 보세요. 이 룸사롱에서 그날 저녁 술값이 500 몇십만 원, 540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검사들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이 사건의 그걸 보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임 수사팀에 누가 들어갈지를 예측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룻밤 술값을 이제 536만 원을 저턱 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이 검사들이 조사를 받고 근데 이번에 다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 계산을 잠깐 들렀다 간 행정관까지 다 합치면 한 사람당 접대비가 94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이니까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애시당초 라임 수사에 들어갈 사람 대가성인데, 왜 이걸 뇌물죄로 저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왜 난데없이 김영란법으로 했냐. 그러니까 100만 원이냐, 114만 원이냐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 얘기가 뭐냐. 제가 이거를 왜쭉 말씀드렸냐면,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정치권. 검사 뭐할거 없이 그 로비를 엄청 했고 잡히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고 5개월 동안 그 몇십억씩 그 여행 가방에다 넣고 돌아다니면서 저 5개월 동안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이러겠습니까?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사방에다 로비를 저렇게 거미줄처럼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도망다니고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아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합동 수사단을 해체시키면서까지 이거를 사실은 무마한 거거든요. 지금 이 검찰이 검사를 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모든 걸 밝혀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뻗쳐 있는 거미줄을 한번 보셔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 높고 넓은 곳에 이 사람이 지금 뻗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까지도 저는 굉장히 수상쩍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심이 그동안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정권 새로 들어서면서 이거 라임 옵티머스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재조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 재조사 결과를 검찰로 저 보냈는데 검찰로 보낸 게 지난주 후반인데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벌써 검찰이 그린 그림이 검찰이 대충 이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다라고 나온 얘기가 벌써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쭉 해왔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탈탈탈탈탈탈 털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정치권, 검찰 할거 없이 이 인간이 얼마나 저잘 돈을 매겨놨는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그 펀드를 엄청나게 팔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저 특혜로 환매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시커먼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게 저는 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검찰도 뭐 지금 보시면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도 여기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